자, 이 곡은 너무 유명하죠. 그냥 반주로만 치면 계속 뭐 C하고 C밖에 안 나오죠. 노란 나비 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. 슬프다 노래가. 봄바람에 꽃잎도 방긋방긋 웃으며 참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춤춘다. 자, 원래 이런 노래 아니죠? 자, 그냥 밝은 곡입니다. 밝은 곡. 그 다음에, 보통 빠르기, 모데라토로 속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, 핑거 스타일에서 가장, 알아야 될 그 왼손은 숫자로 1, 2, 3, 4, 오른손은 P, I, M, A라고,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립니다. 그쵸? 그래서, 자, 짠 보시면, 왼손은 1, 2, 3, 4, 오른손은 P, I, M, A, 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요. 보시면 음표 옆에 P하고 M, A라고 착하게 적어 놓았습니다. 그쵸? 음표 옆에. 그러면 오른손에 쳐야 될, 저기, 오른손에 위치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일단은 C 코드로 먼저 잡으신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3을 잡습니다. 왜냐하면 나비아의 소를 쳐야 하기 때문에. 그래서 1번 첫 번째 마디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. 나비아. 3번 손가락을 잡았다가 떼어야죠. 여기서는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에서는 D-F라는 코드인데요. 여러분들 뭐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됩니다.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초급자반이거나 왕초보라면요, 일단은 이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, 그 다음에 맞죠?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플랫, 그 다음에 2번 줄은 3플랫, 1번 손가락으로 1플랫,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음표에 맞춰서. 자, 오른손도 A, I, M, I, M 손가락으로. 기본적으로 P, I, M 이 손가락은 3, 2, 1번 줄에 얹어 놓습니다. 그래서 두 마디를 자, 쳐볼게요. 앞에서부터 시작. 다시 한번. 됐죠? 그 다음에 이리 날아오느라 헛소 놀자. 자, 3번 또 C코드를 잡고 멜로디가 새끼손가락으로 1, 1번 손가락이죠. 여기는 1, 그 다음에 3번은 새끼손가락 0, 그 다음에 여기 1을 1번 손가락으로 표현을 해줍니다. 해보면 주의할 점이 요 새끼손가락 3번을 누르고 나서 뛰지 않습니다. 안 뛰는 게 더 울림이 좋습니다. 그래서 요 1번은 1번 손가락이 다시 이렇게 잡아줍니다. 다시 한번. 자, 이렇게 오너라 G G 잡고 그대로 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1번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쭉 쳐볼게요. 자, 그 다음에 노랑나비가 나와야죠. 아싸! 노랑나비! 자, 노랑나비. 이것도 노에서 C코드에서
요 3번 손가락 아 3플랫 새끼손가락으로 누른다는 거 흰나비 D마이너로 잡습니다. 기본 코드 D마이너입니다. 흰나비 그 다음에 또 C코드를 잡으시고 춤을 추면서 그 다음에 추면에서는 G코드 잡아줍니다. G코드를 이렇게 잡아줍니다. 그 다음에 또 C 잡고 오너라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곡은 기본 코드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봄바람에 꽃잎도 그죠? G코드 잡고 그 대신 G코드 잡을 때 여러분들이 원래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플랫 잡았는데 여기서 멜로디 표현을 위해서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한 줄 위로 올립니다. 그래서 쳐주면 또 여러분들 어떤 분들 중에는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잡으신 분도 있어요. 이렇게 잡아도 돼요. 이 곡에서는 바람에 꽃잎도 근데 여기서 벌어져서 여기를 잡아야 되니까 원래 G코드로 잡는 게 더 좋겠습니다. 그래서 꽃잎도 바로 1번 손가락 1플랫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여기를 한번 쳐볼게요. 두 마디 쳐보면 방긋방긋 웃으며 C코드 잡고 방긋방긋 웃으며 자 웃으며에서 C코드 웃 한 박자 우 그 다음에 으를 D마이너로 갑니다 스 우리가 알고 있는 D마이너 기본코드를 잡습니다 스며 C코드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웃으며 부분은 웃으며 웃으며 그 다음에 참새도 잭잭잭 참새도에서도 새끼손가락을 띄었다 붙였다가 띄고 그 다음에 잭잭잭 D마이너 잭잭잭 기본 코드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노래하며 춤춘다 해서 C코드인데 C코드 5번 줄을 치지 않고 4번 줄을 치면 됩니다. 이거에서는 노래 그 다음에 하며 G 하며 그 다음에 춤춘다 C 춤춘다 자 이렇게 치면 나비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비아를 쭉 쳐보겠습니다. 보면 새끼손가락으로 C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이 현재 1번 줄 3플랫에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. 셋, 넷 핑거스타일 왕쉬운 재미있는 핑거스타일 두 번째 시간으로 나비아를 배워봤습니다. 여러분들 천천히 정지화면을 시켜놓고 천천히 저를 따라하시고 또 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한 번에 쭉 쳐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김종원의 통통통 기타 이야기
김종환이었습니다. 여러분들.